다 공개합시다. 자기야, 됐어. 여러분 내년 초쯤 결혼식을 올릴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. 몰라. 말도 안 되는 소리. 얘기를 했습니다. 진짜요? 오. 오, 진짜요? 오. 진짜요? 통과 됐어요? 아, 그러면은 여러분 다 공개합시다. 어, 진짜. 하나 보 진짜. 어, 자기야. 어, 자기야. 됐어. 범유. 자기야, 괜찮아. 나 우리 자기한테 얘기해. 여보, 여보, 여보. 그러면은 다음 이렇게 된 거 다음 주에 다 데리고 나옵시다. 그래, 그래. 다음 단합 때 때 함께 하자. 왜냐면 형수님이고 재수 씨인데. 막 아들하고 딸도 데리고 나와. 2인 삼각하고 다리 묶고 막 뛰고 게임하고 이거 하자. 얼마나 유쾌할까. 그래. 2인 삼각하고 다리 묶고 막 뛰고 이 여자친구 있다가 작년 말에 헤어졌어요. 이 여자친구 있다가 작년 말에 헤어졌어요. 잠깐만, 그 뭐라고? 갑자기 이걸 얘기해? 아, 진짜 있었다고? 왜 그래? 야, 이때 왜 항상 그랬지? 아, 형, 상상하지 말고요. 아니, 하필 왜 헤어지고 얘기해? 말이 안 되지. 아니, 형, 여자친구 메타버스에 있는 거 아니야? 메타버스. 여러분. 여자친구 자기야 못하고 여자친구 자기야 못하고 거짓말 안 하고 갈게. 브록 소감 한 말씀 뭐 있었나요? 39이랑 40이랑은 진짜 기분도 다른데 완전 다르지.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는 게 있습니다. 명예롭게 이 미우새를 졸업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단 한 번도 제 졸업식이 즐거웠던 적이 없거든요, 부모님께. 아, 명예로. 여긴 죽어야 그만둔다고. 올해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 초쯤 결혼식을 올릴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년 초 내년 초에 결혼을 한다고? 그게 말대로 될까요? 내년 초 하려면 난 좋다. 좋아. 결혼해. 왜 그러네. 몰라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